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했는데 전사님 마침 이 찬양을 미리 잘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미국 청교도 정신으로 유래가 전해졌지만 오늘은 구약성경에서 유래된, 그래서 먼저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축복이 정확하게 드려져 있었던 유래가 성경에서 3대 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림방과 물술주의 양의 이 풀을, 피를 뿌려서 발라서 장차 죽는 재앙을 면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후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누룩을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와 누룩을 멀리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또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이는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날로서 이제 7 곱하기 7을 하면 49일이죠. 예. 그래서 7일씩 일곱 번 지난 다음이기도 해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의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로, 그리고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신령한 은사가 경험된 것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네, 크게 하세요. 네, 떡 줄 테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 그렇죠? 네, 감하고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 떡도 주고 감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래. 누가 갖다 붙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 때 다 사과를 나눠줘. 부교육자들이. 예? 그 사과를 나눠주면서 다 서로가 잘못한 것 좀 사과하라고. 예. 참 좋은 의미를 과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처 없이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 고난 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광야와 같은 곳. 그래서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며 고난 생활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나뭇가지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초막절이라고 이제 하면서 한편 곡식이나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이제 또 저장해놓고 즐거워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절기이며 포도주를 마시며 가장 즐거워하는 축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코로나 시대에 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축복과 강대국과 또 풍요롭게 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 해서 이번 주에 허락했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유래됨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날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정해놓고 드리게 된 유래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띄워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또 주부를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연속 연재해 주신 것처럼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경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자유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던 청교도들이 1621년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도시에 프리머스에 도착한 그 한 해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치렀는지 그 겨울 동안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흑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기를 보내주신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 먹으며 감사예배를 드린 유래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전세계 추수감사절로 지켜집니다. 그 1673년에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주지사가 11월 넷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공포하고 그것을 잘 지켜오다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3대 대통령 그것이 왕정 시대의 관행이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 헤일 부인이 캠페인을 벌여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제정하고 1941년에 미합중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휴일로 지키도록 통과시켜서 미국의 최대의 축복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세계 하나님이 또 선교사들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1년에 11월 마지막 주간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수확을 거두고 농사를 짓고 그것이 공업화였거나 화학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안 지었던 상관없이 매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감사할 이유를 알고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대로 이 사람의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에 새기, 물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헤아릴 수 없듯이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인간은 매우 망덕한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쓴 걸리버 여행기에서 리브쿠션이라는 소인국에서는 배은망덕의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겨서 사회에 이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아무 은혜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되새기며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고 세워볼 수 없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막 강단에 올라오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권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살다 보니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50만 원만 감사의 물로 올려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는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하,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비전교회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도록 야, 이렇게도 감사하는구나. 헤아릴 수 없고 세워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에 대해서 충분한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내 설교 35분 중에 15분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편 103편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을, 교만을, 잘못됨을, 악함을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짓는 다 죄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아플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병은 틀림없이 죄의 결과로 많이 입고로 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범벅됨이 없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고 죄를 통과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 믿음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대번 죄악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죄악, 죄의 결과가 결국은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천국의 후사가 되었으니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망을, 약함을, 가난을, 저주를 다 옮겨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을 찾아다 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죄는 묻지도 않고 심판도 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에 통과시켜 주셨으니 그 통과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많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시편 103편 4절 말씀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으시며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릴 때에 주님이 우리가 옷을 골라도 명품 하나 아주 싼 걸 골라도 4, 50만원, 3, 40만원 몇만원짜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물하려고 해도 참 이 잘못하면 유치할까봐 조금만 신경 써도 갈비 한 세트를 과일을 몇 박스를 사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적은 글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파멸해서 죄악에서 질병에서 구렁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감사의 척도를 어떻게 측량할까
한번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속량해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또 고쳐주셨고 우리와 함께 주신 크신 하나님을 해마다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원에 갈 때에도 약초나 의사만 믿지 말고 의사나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봉사라고 세워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고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몸에 가시를 갖고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존 밀턴이나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지만 결국은 시각장애였고 갈 때는 다 병들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고 80살을 살고 90살을 살다 역도하다가 레슬링을 하다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은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천국에 새롭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평안과 기쁨을 갖고 아픔도 슬픔도 멀리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예언하기를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남들 땅에서 뼈가루가 될 겁니다. 우리 고향 같은 선산에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때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그래도 시간 아깝지 않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바로 건강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음식과 비와 햇빛을 주심을 감사하라. 네?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연세가 80, 90 되는데 이 박종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구TV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또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을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도 아마 80이 넘었을 것 같아요. 직접 보니까 TV에는 사람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허리도 굽혀지고 키도 작고 이제 외모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아 근데 그분들이 TV에 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야 이거 같아 이거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 그랬죠. 예, 그분들의 육신은 이제 말라가고 작아지고 후패해지나 그러나 그 영혼들은 새로워서 그 연세에 TV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먹고 육신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쩌렁쩌렁하고 기도의 소리는 쩌렁쩌렁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안수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이제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참 땅이 반으로 갈려져 있는데 저 북쪽으로는 농사도 안 돼. 먹을 것도 참 그 캐나다에 또 미국에 많은 선교를 북한에 받아주신 그 목사님들 이야기나 카톡을 보내준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 막 시체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누가 뭐 장사 지내주거나 뭐 땅에 파묻어 줄 수 있는 힘과 여건과 상황도 안 된다. 참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남한 땅은
대한민국은,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데 남한에서는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적발시킬 때마다 진노로 나타나시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9절 10절에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편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고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같이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기에 영적으로 삶 속에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겸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크게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심판자. 하나님 심판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세어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했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반면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쓴 버논 맥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목회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천국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갖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땅에 무적영의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심판의 예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입술로만 감사하며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히 의식적으로만 입술로만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뭐 무나 과일이나 감이나 사과나 배나 뭐 바위나 수박이나 참외나 감자나 쌀이나 아무것도 우리 교회 지금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국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섭섭하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인데 왜 아무것도 놓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꽃꽂이도 뭐 아무것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안 했다고 해서 또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나 종교적인 행위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칠 때에 더 감사의 의미를 되새김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강단이 얼마나 커요? 웬만한 교회 우리 강단만큼 큰 교회도 못 봤어요. 예, 웬만한 대형 교회도 우리 강단보다 적은 교회 많아요. 여기에 아주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고 싶은데 여기에 쏟아붓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여기 쌀도 한 우리가 계속하고 못하는데 백가마 정도 갖다 놓고 이웃과 나누고 이 사랑 나눔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적으면 30% 50%라도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20포짜리 한 10개를 어느 곳에 두고, 어느 곳에 두고, 어느 곳에 두고 해서 한 10개 정도를 지금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는 가증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감사해서 그 다음 해에는 쌀을 초월해서 수박도 다섯 통, 요즘 비쌀 텐데 그렇죠? 하여튼 충분히 쌓아놓고 그냥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제를 드리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풍요로운 추수감사절, 추수의 때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